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알아볼 것은 섀도우 젠팩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설트, 절개, 말레불 두개 찍었고요. 레토다. 주 스탯은 이제 부메랑 스탯, 암살, 베일 오브 섀도우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거 세 개를 세절 코어로 하고요. 부가적으로는 이제 다크 플레이어, 서든 레이스트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소 익스플로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고요. 어설트는 보스전에는 잘안 써요. 생각보다 잘쓸일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데미지도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말레이번 찍었지만 좀 그렇고요. 절개 같은 경우 이제 보스전에 주딜 거의 주딜 두 번째 정도 암살 다음이니까. 절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메소 익스플로저는 강화는 개인적으로 별론 것 같아요. 별로 효율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서든 레이트도 사실 잘안 쓰고요. 개인적으로 다크 플레어도 위와 동일하죠. 사냥 아니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결론은 뭐다? 암살, 부스, 베일 오브 섀도우, 다크 플레어, 서든 레이트, 메소 익스플로전이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이런 것도 강화하면 좋긴 하죠. 패시브로 공격력 증가가 되긴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쩌고 투자가 많이 되니까요. 이렇게 섀도우 젠 백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